제가 반대하는 이 의견을 말씀하신 분은 이재명 지금 민주당 대표십니다. 이천 쿠팡 화재 사고가 났을 때 이때도 소방관 한 명이 사망하셨습니다. 근데 당시 이재명 지사는 그때 화재 현장에 없었어요. 제가 언제 지금 뭐 이재명 얘기하고 있습니까? 저는 김동연입니다. 그리고 예, 제가 답변을 짧게 올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제출에 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수민 시사평론가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에 의하면은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사건으로 기소된 배소연 씨가 경기도 총무과에 없습니다. 유령이었다는 것이 밝혀지는 것 같은데 만약 이렇게 되면 유령 근무나 특수 임무를 했다는 것이 밝혀지는 거니까요.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고 손실 혐의 보완 수사를 해야 되는 중요한 근거 자료입니다. 그래서 문서번호 총무과 25205 이 자료를 속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성남시 공보과장 출신으로 경기도에 이재명 지사와 같이 근무한 지금 전 언론팀장이고 현재 경기도 형 뉴질 팀장인 오상수 씨, 이분이 이재명 경선 캠프의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활동 정보를 공유하고 활동했다는 혐의로 압수수색도 받고 공무원 중립 의무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는데 이분이 직위 해제 여부 시행 일자 관련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Yes, no로 답변해 주시고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네. 아까 됐습니다. 네, 아까 검토하시고요. 그다음에 지사님 후보 시절에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에 관해서 공약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9월 26일 법령 제정 지원을 민주당에 공식 요청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찬반 양론이 있는데 반대하시는 분 의견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경기도 남부 쪽 지원이 없으면 북부 주민의 삶이 재정적으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승진이나 정치적 기회가 있는 공무원 외에 공무원만 혜택이 있고 공무원 외에 분도의 혜택이 없다. 이렇게 반대하는 이론이 있는데 논의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논의 있는 걸 잘 알고 있고요. 네. 그 저는 좀 거꾸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네. 좀 짧게 요약해 주시죠. 예, 예. 지금 같은 식으로 이 불균형을 놔둔다면 더욱 불균형 커질 겁니다. 저는 오히려 아까 인사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부를 성장 잠재력 이렇게 그 반대 의견에 대해서 네. 동의하지 않고 반대하신다는 거죠? 아닙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같이 네. 그런 의견도 같이 수렴해서 아니 반대하는데 어떻게? 여기는 분도의 혜택이 없다는데 어떻게 일리가 있어요? 논리가 일리가 있습니다. 그 네. 논리도. 또 그것이 지금까지 논점 중에 하나였고 다만 그럼 제가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반대하는 이 의견을 말씀하신 분은 이재명 지금 민주당 대표십니다. 알고 계시겠지만요. 이재명 대표가 작년 국감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사님은 현재 민주당 대표가 작년 국감 때 반대한 것을 설득해서 하시겠다는 겁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만일 지사님이 그걸 성공하신다면 오늘 뭐 자료 제출 안 하시고 방탄 국감이다, 방탄 자료 제출이다 이렇게 지적을 받으셨는데 이재명 대표의 뜻을 꺾고 그렇게 하시면 앞으로 민주당의 대권 후보는 김동연 지사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아니요 그런 거하고 상관이 합니다. 없고요. 지난번에 네. 아니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답하십시오. 네. 지사님 PPT 화면을 한번 봐주십시오. 영상 26초짜리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 공익 환수였다는 이재명 고문의 자평에 동의한다. 동그라미 아니면 X. 네, 저는 동의합니다. 물론 이 네, 공익으로 이제 모든 것을 다 전액으로 환수하진 않았지만 이제 꺼주세요. 개발 사업 네. 중에서 지사님께서는 4월 14일 채널 A에 나오셔서 경기지사 후보 시절에 대장동 사업이 당군 이래 최대 공익 환수였다는 이재명 고문의 자평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동그라미 동의한다는 팻말을 드셨습니다.
지금도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을 단군 이래 최대 공익 환수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이렇게 여쭤보시니까 그 너무 이렇게 그 뭐라고 할까요? 그런데 이때 이것은 예스 노 대답이었고요. 네. 그리고 이때 대답한 취지는 그 공공 환수에 그러면 있어서 그러면 그때는 예스 노였기 때문에 지금은 예스 노가 아니면은 지금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공익 환수에 있어서는 분명히 그 효과가 있었고 단군 일의 최대 사업이었다고 아직도 뭐, 생각하십니까? 뭐 단군 일이라는 말을 쓰는 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공익 환수에 있어서는 분명한 그 실적이 있었습니다. 확실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예, 이것이 그리고 그때 지금 바로 그때 방송에서도 공표인데 지금은 뭐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위증이 되시니까요. 아니요, 그렇게 얘기한 적 지금은 아니다 얘기한 적 없습니다. 지금 이 질문 내용을 보시면은 공익 환수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민간 개발이 됐더라면은 그와 같은 공익 환수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거는 조금 지사님 편의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또 다른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또 화면을 보시죠. 지금 이 화면은 지난 9월 30일 오후 2시 30분 화성 제약회사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로 인명 사망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때 지사님 어디 계셨습니까? 이때 사무실에 있다가 제가 아주대학교에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는 몰랐는데 지사님 SNS 계정을 보고 있었는데 이때요 지사님은 총장을 지내셨던 아주대학교에 축구 시축을 하셨어요.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말이죠.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데자뷰를 느꼈어요. 뭐냐면 그 이재명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님이 5년 전에 이천 쿠팡 화재 사고가 났을 때 이때도 소방관 한 명이 사망하셨습니다. 근데 당시 이재명 지사는 그때 화재 현장에 없었어요. 부산에서 마산에서 떡볶이 먹방을 했거든요. 그 저는 어떻게 경기도에 전 현직 지사님이 이렇게 큰 사고가 났고 사망 사고가 났는데 한 분은 먹방을 하시고 한 분은 축구 시축을 하시냐? 경기도민의 안전은 챙기느냐? 의원님 시간이 됐으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죠. 첫 번째, 그 경기 북도 문제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와의 아니 답변도 뭐 제가 순서대로 해야 됩니까? 첫 번째 뭐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죠. 시간 다 쓰셨으니까 첫 번째 경기 북도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그 한 얘기 관련해서 최근에도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전임 지사들이 보수 진보 막론하고 이 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했거나 또는 형식적한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경기 북도를 하려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구호도 아니고 당의 주도권이나 대권 후보 이런 건 더더군다나 아니고 경기 북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경기 북도가 인구 360만입니다. 만약에 왜 자꾸 이렇게 말꼬리를 이렇게 잡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의원님. 그렇게 꼭 해석을 하십니까? 제가 언제 지금 뭐 이재명 얘기하고 있습니까? 저는 김동연입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을 짧게 올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는 북도에 대해서가 아니고요. 북부 주민들의 삶의 질과 360만 주민과 그 아까 말씀드린 잘 보존된 환경으로 제가 그동안에 경제정책을 하면서 가장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에서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그 생각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과정에서 그동안에 많은 또 부정적이거나 또는 유보적인 의견도 같이 의견을 수렴해서 도민들 의견 듣고 또 우리 의원님 의견 듣고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향랑읍 그 화재 현장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시군이 31개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축구 시축한 것은 경기도에서 가장 큰 양대팀에서 오래전부터 초청받았던 것이고 그리고 이 화재는 아시다시피 미리 예측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화재가 나자마자 제가 소방본부장에게 바로 지시를 했고요. 관리하도록 했고 적절하게 통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빨리 쫓아가서 보면 더욱 좋았겠지만 이미 그런 일정이 잡혀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도민 안전을 소홀한다고 얘기하신다면 제가 좀 뭐 죄송한 말씀에 좀 서운합니다. 누구보다도 도민 안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